자유 개성과 함께 더욱 나다운 나의 모습 나는 나니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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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주야 안되겠다 내가 택시 잡을 테니까 너 먼저 가 그러실래요? 도련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모처럼 집에서 쉬고 아니에요 자취방이 더 편해요 그동안 신세 끼친 것도 죄송한데 아유 신세는 무슨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그럼 저 갈게요 예나야 삼촌 간다 야, 너 차 안 끊겼어? 막차 아직 있을 거예요 그럼 예 도련님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냅둬 제 이맘때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 그것도 막차 타고 막차요? 왜요? 몰라 나도 가을 타나 보지 뭐 어? 저 택시! 택시! CD 케이스 두고 내렸죠? 이거 두고 갔다고요. 아, 예. 저기 그 음악 좋죠? 예.
다녀왔습니다. 삼촌! 아유, 우리 올빼미 아직도 안 잤어? 늦었네요. 차 안 끊겼어요? 예, 단합대회 때문에요. 막차 겨우 타고 왔어요. 형님은요? 주무세요. 아, 지하철 밤늦게 나쁜 사람들 많다던데 그냥 택시 타고 오지. 괜찮던데요, 뭘. 왜 이렇게 늦었어? 환경미화 때문에. 그런 건 좀 빼달라고 해야지. 선생님도 사정을 알고 계시잖아. 애들 다 남아서 하는데 어떻게 맨날 나만 빠져. 막차도 간신히 탔단 말이야. 너 요새 지하철이 얼마나 무서운데 막차를 타. 아니야. 탈만 하던데 뭐. 엄마. 가을이다. 여보, 서류 온 거 어디다 놨어? 거실 탁자 위요. 어? 탁자 위에 없는데? 없어요? 이상하다. 어제 내가 분명히 거기 놔뒀는데? 한예나, 네가 가져갔지? 예나 방에 좀 가보세요. 어. 예나야, 문 열어! 예나 씨야! 냅둬, 찾았어. 냅두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예나, 너 이거 벌써 몇 번째야? 우리 집에 온 거라고 다 네 건 줄 알아? 여섯 살이나 된 애가 그냥 네 건 하는 거 구별도 못 해? 다녀올게요. 네. 오늘도 늦어요? 모르겠어요. 왜? 시합 있어? 그냥 연습하다 올 수도 있고. 다녀올게요. 네. 네, 가. 한예나! 자, 어제 단합대회 하느라 피곤들 할 텐데 오늘 연습은 그만한다. 해산! 오늘 7시다. 뭐가? 소개팅! 오늘로 잡으려면 까먹었어? 아, 그거? 아, 그거? 이 자식. 어? 인기 좀 있다고 똥품 잡고 있네. 심심풀이를 하는 건데 뭘. 에이. 엠마, 너 언제까지 이 애를 만나고 다닐래? 어? 너네 이제 말이야, 한 곳에 정착할 때가 됐어. 어? 그게 신세대라던데? 누가? 뉴스에서. 그래서 나도 시대적 기류에 맞춰서 사는 것뿐인데 뭘. 야, 그래도 말이야, 우리 천사 같은 정화 씨 말씀에 의하면 천사 같은 수진 씨 아니었냐? 야! 근데 걔 지난주에 쳤다? 천사는 너 무슨 얼어 죽을 천사? 10분 늦었다고 아깝대는데 마귀가 따로 없더라.
이 뭐냐? 이거 핏자국 아니야? 너 어저께 누구랑 한판 떴냐? 그렇게 신세대가 되고 싶으면 교복 바지도 쫙쫙 줄래서 빨아 입고 다녀야지. 이게 뭐냐 이게? 어? 야, 오늘 약속 좀 미룰 수 없을까? 왜? 네 조카 또 사고 쳤냐? 아니, 연습 좀 하다 가려고. 또 밤늦게 할 일도 좀 있고. 갑자기 무슨 안 돼 임마. 지금 연락도 안 된단 말이야. 야, 네가 만나서 1,300명 더 만들면 되잖아. 응? 부탁한다. 너 야, 밤늦게 뭘 할 건데? 엄마? 난데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그냥 공부 좀 하다 가려고. 한 11시 반쯤? 오늘? 검진 꼭 오늘 받아야 돼? 네. 할 수 없죠, 뭐. 네. 지금 갈게요. 천사의 사무라고? 웃기지 마라. 널 찍어서 만나기로 한 건데 대타 나왔다고 욕만 직세게 얻어먹었다. 내일도 너 안 나오면 학교 쳐들어 온댄다 야. 만나지 뭐. 내일 6시로 잡아. 근데 너 오늘 밤늦게 무슨 일이었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잠깐 착각한 거야. 응 그래 내일 보자. 그게 사실이에요? 뭐요? 우리 반 연진이 만나서요 뽀뽀해봤냐고 물어봤다면서요? 네. 그래서 걔가 안 했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봤냐고 했다던데 사실이에요? 네. 걔 그거 다 내숭이에요. 걔가 얼마나 반란 빠지는데요. 난 해봤거든요. 뭘요? 뽀뽀요. 난 한 건 솔직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정말이에요. 사랑이 기적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생각지도 못할 순간에 마음이 쫙 통하는 그런 거요. 만화를 많이 보시나 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랑이 있다니까요. 거 왜 자기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우연히 만났을 때요. 근데 그쪽이 나를 안 보고 있을 때요. 그때 이렇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쳐다봐. 쳐다봐. 나 여기 있어.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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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딱 그 사람이 쳐다보면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 같은 거래요. 그런 기적 안 믿으세요? 믿어요. 미안한데요. 저 먼저 갈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네요. 네. 맨날 막차 타세요? 저기 저 막차 매일 타요. 넌 또 왜 안 갈아입냐? 오늘도 연습하고 가려고 그러냐? 이거 혼자 스카웃 되려고 요새 술 쓰시네. 근데 너도 저녁 먹고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커피도 마시고. 그치? 응? 왜 임마? 오늘 천사를 만나는데 이 몸에 돈이 없다는 거 아니야. 너도 저녁 먹고 우리 분위기 있게 커피나 마시면서 우리 것까지 좀 계산해줄 수 없냐? 이릅다. 내가 왜 네 여자친구를 챙기냐? 아니 이게 형수님 차값 좀 내라는데. 웬 또 피야? 어? 야, 너 닮아서 그거 아니야? 어? 차씨, 이래나 임마. 야, 근데 어디서 묻었어? 그냥 뭐? 누가 코 펠린 거야? 누가? 네가 알아서 보여 임마. 이야, 한승주, 너 드디어 정착했구나. 누구야? 말 안 해? 어? 응? 너 조용히 안 해? 여러분, 우리 한승주가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 조용히 좀 감싸줄게. 널 만나는 동안 난 세 번이나 널 배신했어. 어휴, 배부르다. 역시 후식은 커피가 최고야. 넌 믿겠지만 근데 막차 몇 번 탄 게 다라고? 전화는? 몰라? 안 물어봤어. 집은? 방향만 알아. 가슴하고 입사해지는? 야, 너희 지금 심파 찍냐? 어? 지하철 막차 타고 도련님 남자 하고 있게. 아직 그럴 사이 아니야. 요새 세상에 사이가 어딨냐? 오늘 밤 번쩍하면 다음날 응애 하는 판국에. 네가 그랬잖아. 그런 게 신세대라며? 난 신세대 아닌가 보지. 이야, 촌스럽다 촌스러워. 잘 나가던 한승주가 왜 이렇게 맛이 갔냐? 어? 야, 귀찮아서 온다. 나 먼저 갈게. 어, 야! 촌스럽게 보이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해봐, 어? 무슨 소리야? 뭘 화끈하게? 아니야, 그냥. 정화야, 우리 지하철 한번 타볼래? 난 버스 타는데. 그럼 마지막 버스 끊기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불안하게 뭐하러? 그런 거 기다릴 시간 있으면 내가 노래방을 한 번 더 가고 문제집을 한 번 더 보지. 뭐하러 막차까지 기다렸다가.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냥 해본 소리야. 엄마? 어, 세연이구나. 이제 오니? 응. 엄마도 늦었네. 가게 손님 많았나 보지? 응. 요즘 너 기분 좋아 보인다. 뭐 그냥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동네도 좋고. 서울 답답해서 싫다며. 한 2년 사니까
정들었나 보지 뭐.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결과 나왔대? 선생님이 좋은 병원 알아봐 주신다더라. 이 자식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아까부터 왜 저렇게 쌀벌하냐? 모르냐? 쟤네 라이트가 딱 걸렸어. 오늘 우리 죽었다. 레아반 청개네 시킬걸? 대학 정해졌다 풀어진 모양인데 그래도 너희는 고3이야 임마. 공부하는 친구들 봐서라도 똑바로들 해야지. 다음부터 확실히 해. 알았어? 예. 해산. 11시 반이야. 막차 끊겼다고. 어디가 차 끊겼어. 잠깐만요. 죽은 게 있어요. 여기 숨어 있었어. 아무도 없으니까 무섭잖아. 어디가? 걸어가야지. 막차 끊겼잖아. 한강다리가 모두 몇 개인 줄 알아?
19개? 20개? 잘 모르겠다. 현재까진 20개야. 근데 모르지. 여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결국 이런 거야, 우린. 한강 다리는 20개, 갑오 경장은 1894, 신미양면은 1871. 시조는 34343435543. 항상 이렇게 숫자만 남아. 근데 이상하지? 그런 것만 남는데도 난 여기 서울이 좋아졌어. 갈게. 집이 저쪽이야? 어, 8단지. 너는? 5단지. 우리 집은 아니고 큰형하고 같이 살아. 대학 가면 독립해야지. 맨날 용돈 달라고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아, 나도 용돈 타야 되는구나. 왜? 지하철 패스 사게. 아까 잃어버렸거든. 정회권인데. 어디서? 아까 지하철역에서 떨어뜨렸어. 왜 죽지 않았어? 그때 죽으면 네 손 놓칠 것 같아서. 갈게. 엄마.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미안해. 막차를 놓쳐서. 너. 죄송해요. 그래. 앞으로 늦을 일도 없을 테니까.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했다. 사정 얘기 말씀드렸더니 되도록 빨리 처리해 주신대더라. 야, 너무 기죽지 마라. 응? 여자애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천하 한승주가 이랬어야 되겠냐? 응? 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여자애들은 그냥 확 해버려 그랬잖아. 응? 솔직히 그 시간에 달려간 네가 미친놈이지. 세상에 그 시간까지 기다려줄 여자가 어딨냐? 우리 천사라면 모를까. 네 천사는 기다려주냐? 그럼 마. 아, 우리 세연이도 천사구나. 세연이 기다려줬걸라? 이 자식 그냥! 어디 천사구나. 나 간다. 야! 너 거기 안 서? 갔다 쓰면 내가 냈다.
저 자식이 말이야. 정화야, 내가 늦으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냐? 내가 널 왜 기다려? 네가 날 기다려야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이 뭐고, 나 원래 10분 이상은 죽어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야. 여자가 자존심도 없이 뭐하러 기다리니? 자꾸 기다려줘 버릇하면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액권 얼마짜리 있죠? 말해줄게 왜 내가 널 떠나가는지 그리 깊지 않았던 너의 승주야, 이제 그만해라. 벌써 일주일째야. 야, 너 소개팅 한번 안 할래? 끝내준 애가 하나 있는데. 아, 저번에 걔랑은 차원이 틀려. 우리 천사 말에 의하면 시끄러 임마.
예나야. 아직 안 잤어? 왜 아직 안 잤어? 그건 뭐야? 예나 쉬할래. 또 오픈메르구나. 예나 봐.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했어. 잘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 오면 삼촌한테 직통으로 갖다 주면 돼. 알았지? 자, 삼촌이 뽀뽀해 줄게. 가서 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왜? 아야 했어? 응, 피 났어. 코피는 안 났지? 응? 아니야, 아무것도. 이봐 학생, 거기서 뭐해? 막차 끊긴 지가 언젠데? 빨리 나가! 했어. 너 임마 이번에 제대로 골라 잡은 거다. 그런 것 같아. 얼핏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 그래, 우리 천사 같은 정화가 걔랑 너랑 연결해 주려고 얼마나 애쓴 줄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임마. 그리고 걔가 얼굴만 예쁜 것도 아냐. 마음씨도 착해서 말이야. 막차? 야, 그깟 거 수백 번도 더 타줄 거다.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늦으면 뭐 예뻐 보이는 줄 아나? 집에서 나왔어. 지하철 거꾸로 타고.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조금 아팠어. 어디? 그냥 빈혈.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리저리 요양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도시는 편해.
때 편한 게 좋은 걸까? 너 그동안 안 나왔을 때 네 전화번호 안 받아놓은 거 처음으로 후회했어. 하다 못해 삐삐라도 채워놓을 걸 했지. 전화번호 삐삐 편하긴 하지. 근데 그러긴 싫었어. 난 널 너 자체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도 숫자로 남을 거 아니야. 갈게. 응. 저기 내일은 나 아주 가는 거야. 아니 아주는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올 거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한 1년 요양해야 되거든. 저기 주소 좀 적어줄래?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갈게. 한승주! 가끔씩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 나 지금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 너무 빨리 변해서 1년 뒤에 나오면 다리가 몇 개나 더 생길지, 이 아파트가 그대로 있을지, 그리고 넌 어떨지 나 아무것도 몰라. 나도 붙잡을 게 필요하단 말이야. 세연아! 막차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고, 우리 올빼미 또 깼어? 응. 응, 걸어갈래? 응. 그래. 아이고, 가자. 가자. 졸립지? 서포 왔네? 도련님 건데요? 그래? 뭐 다음에 주지 뭐. 가자. 받아놨어? 네, 빨리 씻으세요. 네.
예나야, 양치질 해야지. 응, 시합 타고. 이 음악 난 아직 기억하는데 넌 어떨지 모르겠다. 사진 봤어? 예쁘지? 좀 깔끔한 옷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수술 전날이라 안 된대. 원래 수술 날짜도 너무 빠르다는 거 내가 우겨서 일찍 잡은 거거든. 가을 지나면 안 되잖아. 그럴 일은 없을 건데 혹시 몰라서 사진 찍었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 영영 못 보게 되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이 사진 보낼 거야. 솔직히 사진 네가 안 받게 됐으면 좋겠다. 사진보단 실물로 보는 게 훨씬 낫잖아. 너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기다려. 꼭 갈게. 안녕.